이안의 비법, 세 가지 요리의 네. 공통점, 또 이안에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하나, 둘, 셋! 두둥! 아보카도 오일! 아니, 아까 오일 쫙 좋았는데. 저는 아보카도가 뭔지 몰랐어요. 아보카도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이게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말고요. 우리나라 거 맞아요, 이거? 우리나라. 몰랐어요. 아보카도를 모르세요? 아보카도. 아, 예. 야, 오늘 세 분이 이렇게 맛있게 드셨는데. 아보카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아보카도 오일이었습니다. 오일. 네. 살찌는 분들이 오일을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괜찮은 건지가 궁금해요. 기름 들어가서 살안 찌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기름하면 지방인데 사실. 네, 대부분들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바로 뱃살 빼는 비법은 오히려 지방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이 찌는 분들이 지방 살찌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지방을 배제하는 식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주로 먹는 탄수화물 빼고 좋은 지방 위주로 식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지방은 소화 속도가 조금 느리고 그리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배고픔 이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다이어트 비법 중에 그 저탄고지 비법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지방은 좀 많이 먹고 그런 식단 아닌가요, 그럼?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좀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포도당, 혈당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많이 분비가 돼서 어떤 지방세포가 분해되는 거는 이렇게 막아주는 이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이제 줄이게 되면 인슐린이 보내는 이런 신호가 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방세포가 많이 쌓이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또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네. 그래서 제 뱃살이 안 빠진 거네요. 왜요? 왜요? 제가 그 탄수화물 귀신입니다. 네, 제가 뭐 밥, 떡, 그러니까 뭘, 쌀, 뭘 예? 먹어도 면, 쌀뜨물이야. 뭘 먹어도 쌍. 그래서 아, 박상철 씨가 네. 모든 물에 그 밥 향이 난다고 아, 느끼시는 거군요. 그렇지. 예, 뭐만 먹으면 쌀뜨물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박상철 씨.